그동안 5차례 발굴 조사로 청동 정변과 금동 병향로 등 1,700여 점의 유물이 나온 군위 인각사입니다. 삼국유사를 쓴 이런 스님의 부도탑으로 보물로 지정된 보각부사탑 등이 있는 국가사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발굴 계획이 있지만 군위군은 경북 23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문화재 전담 하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됐고 전에 하신 분도 한 1년 정도 하신 것 같고 필요하긴 한데 하계사나 이런 거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되나 봐요. 경북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계직은 모두 4명이지만 한 명뿐인 하교관은 공무원 교육원 교수로 하계사 3명 중 한 명은 유학, 다른 한 명은 산림박물관 근무. 그렇다 보니 도청에는 단 한 명뿐입니다. 시군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안동시가 8명인데 비해 시세가 가장 큰 포항시는 한 명, 영천시도 한 명뿐으로 5명인 고령군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뽑아두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한직으로 굴려서 온갖 잡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렇게 돕고 하는 그런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하계직 인력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때문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고장 경북이라고 하지만 실상 전문 관리 인력은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TBC 정병훈입니다.